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흐려요. 여기 지리산은 흐리고 조금 쌀쌀하네요. 우리나라가 봄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춥다가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갑자기 이제 더워져서 얇은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오늘은 이 가디건이라도 하나 안 걸치면은 추워요. 날씨가 좀 춥네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코로나가 너무 이제 지속되니까 아, 여러분 답답하죠, 많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답답할까봐 또이 동영상 올려드리고요. 또 이럴 때 여러분하고 소통해야지. 언제 소통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천천히 이렇게 답글도 좀 읽어보고 또 이제 유튜브에 뜨는 다른 동영상도 좀 보고 저도 이제 좀 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바빠지면 제 정신이 없잖아요. 무의식을 여느냐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언제 이렇게 동영상 하루에 서너 개씩 막 올리면서 이렇게 소통할 날이 없을 것 같아서 요즘 여러분 그래도 저 때문에 조금 재밌죠? 심심한 여러분이 요때 마음 공부 좀 하라고. 이게 밖에 못 나갈 때는 내면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지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내면 들여다보면서 저와 함께 소통하신 게 최고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빵 터지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이 동영상 안 올려드릴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랬어. 헤라님이 게으르 내고 부숴주는 영상 올라올 때까지 헤라TV에 죽치고 있겠습니다. 자, 제가 다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동영상. 그래서 이제 제 눈에 띄는 건 올려드리고, 다 이제 댓글도 읽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까지 몇번 올리셨나 봐.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갔나 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게으른 애고에 대해서. 자, 왜 게으를까요? 이 게으른 애고가 무의식 속에 이 게으른 마음, 하기 싫고 귀찮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리는 걸까요? 열등감. 무시하는 마음.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 모습 보기 싫어. 그래서 무시하는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무시합니까? 집착하는 나. 받고 싶어서 집착하는 나. 그 나를,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싶어야 돼?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안 받아. 안 받아. 더러워서 사랑 안 받아. 이런 애고예요. 열등감이죠? 굴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 열등감이에요. 버림받은 애고의 열등감이죠. 어떤 애고가 그러면 사랑받고 싶어서 막 집착할까요? 버림받은 애고가. 버림받아서 너무 두렵고 이렇게 버림받은 내가 수치스러워. 이 애고가 절대 버림 안 받겠다고. 막 집착하면서 내가 잘할게.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정말 나 사랑 좀 해줘. 나 사랑 좀 해줘. 이게 집착이에요. 살면서 애쓰는 애고라고 제가 얘기하죠? 막 열심히 일해. 왜 열심히 일해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봐, 나 벤츠 타지. 이게 열등이에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애고. 그 애고가 큰 건, 그 마음이 큰 건, 버림받은 애고가 크기 때문이야. 많이 버림받아서 많이 두려워. 너무너무 두려울수록 두려움이 클수록 더 매달리죠. 두려움이 작으면 조금 매달리고. 버림받은 애고의 두려움이 수치가 다 끝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을 볼때 너무 수치가 올라와.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수치스럽고, 그렇게까지 사랑받고 싶은. 자기를 인정을 못하겠어. 즉, 버림받은 애고의 두려움으로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들어가면 절대로 너무 무서워서 버림 안 받으려고 노력하게 돼 있고,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꺾게 돼 있어요. 안 꺾는 거지, 고집부리면서. 인생이 뭡니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남을 사랑해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게 인생이야. 이 버림받은 애고에 집착을 인정하다 보면 두려움도 올라와요. 내가 집착을 인정해야 두려움이 올라와. 집착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집착이 힘이 빠져서 이렇게 녹게 돼 있어요. 그럼 두려움으로 쓱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서 두려웠구나. 아우, 수치스러워. 무서워.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막 집착을 시작해. 또 집착을 막 하다 힘이 들면 또쭉 빠지면 들어가. 이러면서 죽지요. 버림받은 애고가 집착 쓰는 거. 두려움, 집착의 수치. 두려움, 집착의 수치. 이러면서 죽는데 절대 두려움을 안 들어가고 싶은 거야.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과 그 수치를 너무 모멸감이 들어서 너무 열등하다고 느껴. 그래서 막 무시하면서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애고가 올리는 그 집착. 애쓰고 열심히 하려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 S는 그 집착의 나를 안 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애쓰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힘드니까 집착 쓰다 보면 두려움으로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수치당한다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안 보고 싶어서 차라리 게으른 거야. 애쓰지 않는 거야. 애쓸 때 뭔가 굉장히 수치심이 올라오고 열등감이 올라와요. 그게 모멸감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사랑 못 받지요. 게으르게 다 그렇게 집착해고 버리고 들어서 사랑 안 받아? 그런데 누가 사랑 주겠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대가가 있지요. 사랑 못 받는 대가. 어떤 대가죠? 돈이 안 와.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건 어떤 사람이어서 이쁘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걸 의미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돈이 들어오고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학교에 붙고 그렇죠? 취업이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줘. 게을러서는 이 모든 게 안 돼요. 돈을 못 벌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이 만약에 운 좋게 했어도 게으른 사람 누가 좋아해요? 쫓겨나고. 그렇죠? 하다못해 연인 사이에도. 내가 부지런하게 챙겨주고 살림 잘하고 그래야 부인이 사랑받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돈 잘 벌어다주고 열심히 살림도 도와주고 해야 사랑받지. 게을러 터져서 어떻게 사랑받아요? 여러분 게으른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내놓고 게으르게 있는 걸 볼 때 멋집니까? 뭐가 올라오죠? 수치가 올라오고 버리고 싶어요. 짜증이 나. 게으른 모습 보면 엄마들, 애기들이 게으를 때 짜증나죠? 그 짜증이 뭐예요? 너무 그 모습이 수치스러워. 그 수치를 안 느끼고 싶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그 두려움이 느껴져. 저러면 버림받을 텐데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살면.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모습이 게으른 모습이 두렵고 수치스러우니까. 세상 가서 계속 버림받아요. 수치당하고. 근데 자기 그 모습 안 보려고. 버림받아서 집착하는 모습 안 보겠다고. 절대 안 느끼려고. 그 열등이가. 그래서 열등이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게을러요. 집착하는 자기.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받으려고 그래야 사랑받지요. 사랑 좀 해주세요. 이게 노력하다가 또 힘들면 두려움으로 쭉 들어가서 두려움 청산하고 또 집착 수치 막 청산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보려고. 오만한 거죠. 교만하게 안 보려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게으른 애고는 집착, 버림받은 애고에 집착 쓰는 수치, 살기를 봐야 돼요. 자기의 열등감을 알아야 돼. 너무 열등해. 그래서 회사에서 게으르고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이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자기가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으로 느껴지니까 너무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으로 느껴지니까 굴욕감, 수치가 올라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면 무능한 자기 들킬까봐.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이럴까봐. 아예 안 하면 난 안 했어. 무능하고 열등한 자기 모습 인정 안 하려고 또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열등이 중에 열등이가 바로 게으른 애고죠. 가장 수치스러운 애고, 가장 사랑 못 받는 애고, 응? 가장 열등한 애고가 바로 그 게으른 애고예요. 저도 동생이 둘이 있는데 큰딸은 살림미천이라고 주로 일을 누가 하죠? 제가 거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7살 때부터 밥을 하고 막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큰딸이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시집가고 엄청 울었다고. 저희 엄마는 이렇게 무뚝뚝하고 내색을 안 하는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하는 분이셨는데 결혼하고 이제 집에 친정집에 오랜만에 갔는데 제가 올갱이국을 좋아해요. 청주의 태생이라 청주는 올갱이 해장국이 유명하죠? 부추 탁 넣고 맛있겠다. 올갱이를 이렇게 깨끗하게 다 까서 밀가루에 살짝 묻혀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딱 넣으면 약간 뻑뻑하죠. 된장 풀어서 거기에 부추 듬뿍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라를 칩니다. 달걀을 이렇게 쫙 풀어서 끓여서 이렇게 딱 내기 전에 주라를 살짝 쳐야 이게 살짝 익어요. 그래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친정 갔더니 저희 엄마가 저 왔다고 그 올갱이국을 끓여주는데 식구들이 전부 원성이 언니가 와야 끓여준다. 큰딸이 와야 끓여준다. 저희 엄마가 죄책감 때문에 그 올갱이국을 못 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걸 아니까 고생만 시키다 큰딸이 시집 갔는데 우리끼리 이거 먹는 게 너무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아빠 보고 맨날 그랬대요. 올갱이국은 큰딸 오면 먹읍시다.
그리고 맨날 울면서 일만 시켰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제가 큰딸이라 당연히 할 걸로 알고 군말 없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면 이게 빨리빨리 뭔가 일을 해놓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 제가 일을 좀파좀 다듬어줘. 이거 좀 해줘. 이러면 막내는 조금 도와줘요. 근데 둘째는 정말 안 도와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TV 보고 이렇게 누워서. 그냥 게으름의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심술이지. 저게 왜 저럴까? 저게, 응? 집에서 김장한다고 하면 막온 식구가 다 배추 나르는데 자기는 막 그냥, 아, 손이 아파. 이러면서 가서 누워있고. 도배한다고 하면 자기 혼자 빠져있고. 그왜 그럴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온몸이 그냥 열등인 거야. 열등이.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죠?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온몸에 가득해. 근데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너무 수치스러워, 그 마음이. 그 마음 왜 수치스러울까요? 버림받은 애고가 일으키는 마음이니까. 버림받지 않은 사람, 응? 사랑받은 사람 그 마음 안 일으키죠? 그 마음을 세게 일으킨다는 건 자기의 버림받은 마음 일으킨 걸 아니까 자기가 그만큼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수치스러워서 계속 수치주면서. 열등은, 자기 열등이를 보기 싫은 거야. 열등이가 뭐예요? 버림받은 게 열등이지. 많이 버림받았으면 많이 열등하다고 느끼는데. 너무 열등하니까 그거 인정 안 하려고. 절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 안 하려고 사랑 안 받는 쪽으로 가는 거야. 게으르게 해서. 게으른 사람 같이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얼굴이 양귀비 같은 여자도, 게으르면 못 데리고 살아요. 조금 얼굴이 박색이라도 부지런하고 싹싹하면 데리고 살 수가 있어. 남자도 똑같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미남이라도 게을러 터져서 맨날 빈둥거리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못 데리고 살아요. 그렇죠? 조금 어눌하고 그래도 부지런하고 날잘 도와주고 성실하고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있어. 모든 인간이 제일 싫어하죠, 게으른 애고를. 근데 그 게으른 애고는 사랑받고 싶은 자기 모습 보기 싫으니까, 열등감 올라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 왜 저럴까? 일부러. 엄청 미움받았어요, 저한테.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뭐 선물을 사도 똑같이 사도 둘째는 안 사줘. 막내만 사주고 막. 너무 미우니까. 막내는 내가 해줄까? 이러고 해주는데 그거 귀엽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해야 사랑을 주지. 절대 사랑 안 받아. 더러워서 안 받아. 누가 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애고 여러분들 자기 무의식 속에 너무 버림받아서 그 버림받은 내가 너무 열등하게 느껴져서 굴욕감, 수치심이 심해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너무 수치죠. 너무 열등하다고. 그렇게까지 사랑받아야 되겠어? 굴욕감이 올라와요. 버림받은 애고가 하는 줄 아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 못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막 수치주면서 막 무시해. 더러워서 사랑을 받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파동이 살기죠? 무시하면 살기라서 몸을 갖다 기운을 빼는 거야. 무시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이 수치스러운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열등이를 인정해야 돼요. 무의식 속에. 그래야 이게 그 살기가 엄청 많이 나가야 돼요. 몸치를 무지 많이 해야 돼. 경락이 다 무시하는 마음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이 게으른 분들은 아마 이럴걸요? 혜라님 강의 들으면서? 제 강의 들으면서 이럴 거예요. 아유, 혜라님 난 무시한 적 없어. 무시하는 마음을 인정을 못해. 본 적이 없어요. 무시하는 사람 봐요. 어떤 마음 올라오나. 엄청 수치스럽고 막 싫어할 거야. 분별하면서. 그게 자기 모습이다. 날마다 무시하고 있어요. 누구를? 상대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이 올라올 때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 앞에 가면 더 게으름이 올라와. 왜? 그 사람을 좋아해. 엄청 좋아하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막또 무시하니까. 그 무시하는 살기로 자기 몸이 엄청 이렇게 이렇게 되죠. 무시하는 마음과 그 무시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나를 내 마음을 무시하고 수치주는 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열등한 자기를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자기를 인정하는 그거를 봐야 여러분 내려가요. 자, 마음 인정하기 멘트 알려드립니다. 나는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입니다. 또는 남자입니다. 이런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런 내가 너무 열등해서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입니다. 이런 나를 무시하고 수치주며
열등이를 인정 못하고 살았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체가 열등이야. 자, 게으른 게 열등이에요. 부지런한 게 열등이에요. 게으른 게 열등하잖아.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게으른 게 열등하죠. 부지런한 게 우월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사랑받고 싶은 내가 너무 큰데 그걸 볼 때 자기 열등한 모습을 보는 거야. 버림받아서 저렇게까지 사랑받고 싶은가? 무지무지 커요. 그런 분은 무의식 속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무시하니까,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사랑받기 싫은 모습, 열등한 모습,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수치스러운 모습을 사니까 사랑도 못 받고 남한테 계속 무시당하고, 게으르면 무시당하죠? 수치당하고 열등하다고 그렇게 무시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알아차렸으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게으른 거 바꾸는 게. 무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청산돼야 돼. 왜? 이 무시하는 마음이나 수치 인정하려고 이렇게 청산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마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뜨죠? 그래서 자, 숙제 드립니다. 게으른 분들, 연단을 많이 하십시오. 연단 아셨죠? 마음 인정이 멘트와 연단 1시간 이상씩 해야 돼요. 그리고 몸치유 이거는 많이 하셔야 그제서야 조금 내려가고 분리될 거고요. 제일 좋은 건 마음깨우기 명상에 많이 오셔야 돼요. 그런 분은 혼자서는 처음에 힘들어. 무의식 그 게으른 애고로 들어가는 게 한 몇 번이고, 먼저 그 게으른 애고를 끝 깬 분들, 무의식 속에 깬 여러분 선배 수행자가 좀 끌고 들어가 줘야 되니까 당분간 자주 참여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게으른 애고와 작별을 하고 이제 물러갑니다. 다음에는 부지런한 애고가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